미국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H1B 당첨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가장 많은 교육비를 차지하는 이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1년에 6만 불이 넘는 학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생활비, 거주비를 재정 계획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 수익이 월등히 높은 멀티유닛을 추천드립니다. 지오플랫을 찾아주신 고객분의 투자 사례입니다. 연간 약 6.3만 불 가량의 순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었던 미국 내 최상위 보딩스쿨 1년 학비를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플랫 구독자 여러분, 지오플랫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유학에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나의 자녀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중요합니다. 유학생 비자로도 당연히 학업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대학교 졸업이라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비자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발급이 되는 H1 비자라는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추첨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H1B 당첨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의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유학원들이 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학원에서 주로 추천을 해주는 비자는 총 크게 세 가지입니다. F1, J1, M1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는 모두 비이민 비자입니다. F1 비자 유학생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 후에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J1이나 M1 같은 경우도 연수 프로그램이나 연구가 끝나면은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만 가지고는 학업은 할 수 있겠으나 미국 체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인 교육비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교육비와 생활비 양쪽 모두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데요. 아이들을 보딩스쿨에 보내는데 연 1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시에서 이 보딩스쿨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도 물론이고 선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미국 대입을 준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보딩스쿨에 보내는데 중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딩스쿨은 대부분 기숙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학교가 없는 보딩스쿨에 입학을 하거나 보딩스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높아져 있는 거주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CPI 통계는 소득의 약 3분의 1을 주거비로 사용한다는 통계입니다. 미국 가정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비자라는 커다란 장벽을 만나시게 되지만 이 이후에도 교육비나 거주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유학을 고려하실 때 구체적으로 얼마의 액수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평균 교육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유치원부터 4년제 대학까지 약 30만 7천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분화해서 각 영역별로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교육비를 차지하는 영역은 보딩스쿨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국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1년에 6만 불이 넘는 학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18만 불 가량의 교육비가 필요한 셈이고 전체 교육비 약 30만 불 가량 중에서 60%나 차지하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러한 교육비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교육비 말고도 거주비, 생활비를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교육비, 생활비, 거주비를 포함한 현실적인 총소모 비용을 계산해서 재정 계획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제안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 수익이 월등히 높은 멀티유닛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멀티유닛이나 아파트먼트 같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월세 수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싱글하우스보다 임차인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싱글하우스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안정적인 생활비, 임대 수익이 목적이 되는 캐시플로우가 주된 목적이라면은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LA 플러튼 지역의 104만불 싱글하우스 그리고 LA 코리아타운 근처의 멀티유닛으로 실질적인 월세 수익과 양도 차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순수익은 플러튼 싱글하우스에서 1900불부터 약 2500불까지 그리고 LA 멀티유닛에서는 약 6000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양도 차익은 멀티유닛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싱글하우스는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임대 수익 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멀티유닛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의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월별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매물 선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어려워하시는데 매물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매매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신뢰감 있는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멀티유닛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부동산은 지오플랫을 찾아주신 실제 고객분의 투자 사례입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두 가구가 임차 중인 듀플렉스 형태의 멀티유닛을 매입하셨고 추가적으로 실거주용 타운하우스를 같이 구입하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월세 7,800불 중에 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약 6.3만불 가량의 순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었던 미국 내 최상위 보딩스쿨 1년 학비를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관리는 저희 지오플랫이 맡아서 진행 중이며 임차인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매물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신뢰감 있게 이어질 수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매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자녀의 미국 유학을 넘어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영주권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가장 맞는 영주권은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미팅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자녀의 유학비를 충당하면서 자산까지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월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유닛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궁금점들이 생기셨을 텐데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은 무엇일까? 나의 예산에 맞는 최적의 캐시플로우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일까? 하는 점들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 25일과 28일 저희 지오플랫과 한미 SF로가 특별한 합동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미국 이민과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궁금점들을 한자리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드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